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한신호 오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본이 오늘 휴장이라서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원엔 환율이 지금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원엔이 지금 뭐세 자릿대로 가느냐는 부담이 있는 가운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4원 상승한 1061.6원으로 지금 이제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NDF 시장에서도 2.3원 상승한 1065.4원에 마감했고요. 글로벌 지금 환경은 그 주말에 이제 그 미국 GDP가 이제 예상 상회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좀 지지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장에도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원엔이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엔저가 더 가느냐. 엔저 글로벌 지금 엔저는 유지가 되는데 원달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엔이 지금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원달러가 여기서 이제 뭐더 만약에 하락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엔과 함께 이제 굉장히 부담이 좀될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예전에 비해서 이제 뭐그 환율이 수출에 꼭 미치는 영향이 좀 바뀐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1060원 아래로 가는 분위기가 되면은 어쨌든 연말 맞아서 뭐 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펀더멘탈도 다시 이제 뭐 테이퍼링 이후에 달러가 좀 강세로 가는 분위기면서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 초중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엔 채권 금리 동향도 좀 들어볼까요? 국고채 3년물이 최근에 가장 강했다고 하던데요. 뭐,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는 부분이 다시 또 완화된다고요? 어떤 흐름인지 오늘 또 분위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그러니까는 장기물 금리들이 10년 이상 뭐 장기물 금리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었는데요. 다시 이제 조금 이 부분이 되돌려지는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국고채 3년 금리가 3.00%를 넘었다가 지난달에 3.00%를 넘었다가 주 이제 금리가 상승한 이유도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매도하면서 이제 반대로 채권 가격 하락하면서 이제 금리 상승했고요. 다시 이제 그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좀 사들이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다시 이제 2.9%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뭐 국채 선물 플러스 이팁으로 강보합 정도 시작하고 있고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88%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실시했지만은 좀 선반영 인식이 있어서 뭐 금리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가기에도 연말 맞아서 북클로징 강세 등으로 추가 금리 하락도 조금 제한적이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90%를 중심으로 한 등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환율 및 금리.